그러면서 꺼내든 게타 노심이 빛나게 되는데 전체가 이제 녹색빛을 쫙. 너희들의 선조를 멸망시킨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걸로 멸망해라. 그러면서 우직근. 오늘 리뷰는 바로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게타 1 파이널 배틀 버전. 이미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에서 게타 1을 발매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게타 세계 최후의 날이라는 타이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게타 로봇 vs 네오게타 로봇. 거기에 등장한 그 인트로 씬이죠. 무사시가 조종하고 있던 게타 1을 이거를 상품화. 근데 한정판입니다. 이벤트 한정판 개통으로 해서 2024년 7월 달에 열렸던 ACG 홍콩 2024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를 했고요. 가격은 1798 홍콩 달러입니다.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에도 여기 구석에 잘 보면 무사시 피규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의외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키지는 전체적으로 메탈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뒷면 그 장면에서의 가장 유명한 장면 자폭신이죠. 요거를 재현하기 위한 신규 파츠들이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놀라워요. 자 그럼 열어볼까요? 오픈! 빠밤! 안쪽에는 스티로폼의 이제 본체가 가득 차게 또 들어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부속품이 들어가 있는 블리스터, 그리고 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거대한 블리스터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론 매뉴얼 한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성 이번에도 뭔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먼저 눈에 띈 것 중 하나가 게타 토마호크거든요. 보이나요? 이 강렬한 이 도색. 와. 메카자우루스를 썰고 난 뒤에 흔적이 아주 고스란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몸통이라든가 손잡이 쪽에는 이렇다 할 도색이 더 추가적인 건 없지만은, 근데 와 이 나를 부분, 와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이거. 그리고 게타윙! 근데 왜 봉지 째로 들고 있냐면은 게타윙을 빼면 여기에 부속이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짠! 부속되어 있는 무사시 피규어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요렇게 껴주면 되죠. 그래서 무사시 피규어! 그 듬직한 얼굴, 몸매, 갑옷, 요 투구, 망토 요런 거 아주 멋들어지게 조형이 되어 있고 도색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얼굴, 그 특유의 듬직한 얼굴도 구현이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투구의 요 고글도 도색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머리카락도 도색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특유의 몸매, 무사시 특유의 몸매, 듬직한 팔뚝, 듬직한 배, 듬직한 하체 이런 게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망토 같은 경우도 조형이 어느 정도 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게타 윙! 아니 이게 왜 구멍이 나 있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메카자우루스가 뚫고 지나간 흔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완전히 이렇게 찢어져가지고는 이제 도색도 추가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막 그을린 흔적 같은 느낌으로. 또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장면 자체가 좀 뇌리에 각인되는 그런 느낌도 있죠. 안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테두리로 해서 와이어 들어가 있는 것도 다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중간 부분에도 와이어가 있고 끝부분에도 와이어가 있고 해서 이렇게 펼쳐주는 게 가능하죠. 큼지막하게 펼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으로는 무장손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살짝 구부린 편손 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쫙 편손까지도 한 세트 들어가죠. 그리고 웬 둥그런 손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메카자우루스를 쥐기 위한 손입니다. 특정 포즈를 위한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체용 복부 외장 파츠 한 세트 들어갑니다. 요거는 지금 기본 디폴트가 데미지 버전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일반 버전으로 바꿔주는 복부 파츠예요. 그리고 왼쪽 팔에 데미지 파츠! 어깨 아래쪽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디테일이 꽤나 좋습니다. 기계적인 컬러링이라든가 디테일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외장이 뜯어져 나간 이런 느낌?
요런 디자인 요게 참 멋들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력원인 게타노심 기본적으로 북부에서 이렇게 딸려 나온 전선들 요런 것도 다 연질 파츠로 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봅시다. 기본적으로 북부 연결은 자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와 있는 전선들, 늘어져 있는 전선부터 해서 이렇게 다 동력선들 쭉 연결되어 있고 다 연질로 되어 있고 노심으로 이어집니다. 노심 같은 경우는 LED가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LR621번 3개를 사용을 하고요. 노심 자체적으로도 디테일이나 도색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자락에도 다 연질로 된 이런 동력선, 전선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 윗부분을 누르면 빰! LED가 아주 강렬하게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고요. 배터리 교체하는 거는 이 윗뚜껑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요 부분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걸 딱 오른손으로 들고 촥 높게 치켜 들고 이렇게 우직하고 쥐면 이제 와우! 그리고 배터리 교체할 때 쓸 핀셋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작품에서 게타1의 복부를 관통했던 메카자우루스! 이 메카자우루스도 꽤나 진심으로 만들어놨는데 일단 본체입니다. 이게 본체고요.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모습과 거의 똑같게 만들어진 대신에 좀 더 도색이 들어간 그런 형태인데 앞부분 이렇게 뾰족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원뿔형이죠. 원뿔형으로 되어 있고 이 중간에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요. 눈이 있고 그 안쪽으로 또 이제 메탈릭 컬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층져 있는 것 같은 디테일들 뒤에는 이제 부스터입니다. 빠밤. 안쪽도 디테일이 꽤나 좋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죠. 물론 주변에 이렇게 좀 더 칠이 까졌거나 이런 도색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데도 약간 기름때 흘러내린 것 같은 이런 도색들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메카자우루스에도 LED가 들어가서 이렇게 가운데 갈라보면은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한번 여기를 갈라보면 여기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둘 다 LR621번 두 개씩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LED를 켜면 어떻게 되냐? 이 머리 쪽에 있는 부분은 짠! 눈에 불이 들어옵니다. 메카자우루스 눈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스터는 어떻게 되느냐? 켜면 짠! 강렬하게 아주 그냥 부스터 부분에 그냥 불이 크게 들어옵니다. 그냥. 그리고 각각의 커버는 이렇게 자석 연결식이거든요. 그래서 조인트도 있지만은 자석으로 기본적으로 탈착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이 메카자우루스가 날아갈 때 쓸 이펙트도 있습니다. 부스터 이펙트죠. 기본적으로 작은 게 4개 들어가요. 주변에 있는 부스터에 사용할 거고요. 안쪽으로는 클리어 블루, 끝으로 나갈수록 투명해지는 그라데이션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거 중앙 부분도 아주 강렬하게 되어 있고요. 무게가 은근 나갑니다. 속이 조금 채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운데 껴주고 나머지를 이제 주변에 껴주는 거죠. 그 다음에 LED를 ON! 오 잠깐만,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크다! 오! 이렇게 해서 날아가고 있는 메카자우루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LED 켜가지고 부스터도 강렬하고요. 눈도 불 켰고요. 해서 이렇게 슝 날아가서는 게타1의 복부를 뒤에서부터 그냥 푹 하고 그냥 얘 관통을 해버렸던 모습이 나오죠. 이게 한 가지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은 메카자우루스 전용 뭐 스탠드가 들어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 메카자우루스도 손에 쥐거나 이제 복부에 꽂혀있거나 이런 거라 그런가 자체적인 스탠드는 따로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게타가 손에 쥐었을 때 쓸 파츠거든요. 이 뒷부분, 부스터 부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다가 손에 딱 쥐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게 특징적이죠. 그리고 다른 이펙트는 요게 이제 복부를 관통할 때 쓸 이펙트입니다. 관통된 걸 표현하기 위한 이펙트인 거죠. 이것도 이렇게 큰 충격을 입었다라는 느낌의 이펙트에다가 뒤쪽에도 도색이 조금 조금씩 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등입니다. 등에 들어갈 이펙트고 메카자우루스의 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면은 이 뒷부분을 여기다가 껴주는 거죠. 그리고 머리 부분을 복부에 가서 껴주면은 이렇게 관통된 모습을 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본체 보기 전에 베이스를 먼저 보면은 베이스 자체는 디자인은 그대로예요. 기존 거랑 같은데 여기 들어가 있는 로고가 이제 진게타 로보 대 네오게타 로보로 로고가 바뀌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베이스가 은색이 아니네요. 약간 디자인은 기존이랑 같은데 색깔이 훨씬 검은색 계통으로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건 자바라 형태 요 스탠드 제가 좋아하는 각도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쓰고 있네요. 좋네요. 자 그러면은 본체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게타 1 하면 또 이제 그 뚱게타 특유의 체형? 그런 이미지라고 해야 할까? 그걸 굉장히 잘 표현을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팔다리도 두툼하고 몸통도 두툼하고 정확히는 푸짐하다고 해야 할까? 그 특유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다가 시리즈 특유의 그 리파인? 약간 그 패널라인이 좀 더 들어가 있는 특히나 이런 골반이라든가 몸통이라든가 이런 데 패널라인들은 좀 인상적이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이 패널라인들은 사실상 이제 특히나 이 골반은 가동을 위한 이런 갈라짐 이런 것들이 좀 더 인상 깊게 봤던 것 같기도 하네요. 거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데미지 버전 파츠를 넣어준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한정판은 아예 데미지 버전이 디폴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애초에 요 진게타 대 네오게타 인트로에 나온 이 게타1은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등장할 때부터 이미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 모습이 이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뒷모습에도 보면은 요렇게 이제 막 기름 흘러내리는 것 같은 요런 도색들이 이제 등 쪽에도 허리 쪽에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미 터져나간 어깨라던가 이런 것도 좀 인상적이에요. 말고도 뭐 정면이야 여기저기 다 터져나가 있기도 하고요. 사이즈는 기존과 같은 25에서 26cm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데미지 버전이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장식이 완전 날아가 있는 파츠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 이렇게 막 프레임이 들어가나 있는 것 같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파츠가 되어 있기도 하고 LED 들어가죠. 머리 LED LR521번 3개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 버전과 동일해요. 그래서 머리에 커버를 열면 안쪽에 스위치가 있죠. 온오프 스위치 온! 짠! 강렬하게 빛나는 얼굴. 요게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죠? 그 외에는 뭐 뒤통수라든가 뭐 추가적인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몸통으로 갑니다. 몸통에는 추가적인 도색들이 들어갑니다. 진짜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은 요런 느낌에다가 뭐 패널 라인 쪽에도 되게 진한 먹선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 클리어 파츠 안쪽에는 메탈릭 도색이 다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대로 어깨를 따라서 등 쪽으로 외장이 쭉 이어져 있는 모습도 그대로 옵니다. 근데 이제 등 쪽에 이렇게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은 도색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복부 쪽, 여기 복부가 핵심이죠. 아무래도 가장 기름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예 뻥 뚫려가지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뚫렸다라는 느낌으로 외장이 휘어있는 요런 느낌의 외장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거기다가 내부 프레임에도 도색이 되어 있어요. 추가적인 도색, 기름이 흘러내려가지고 흥건한 듯한 그 도색이 아주 강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복부에도 보면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금간 모습이라든가 뭐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다든가 요런 게 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어깨 쪽은 좌우가 다릅니다. 오른쪽 어깨는 좀 온전한데 왼쪽 어깨는 완전히 터져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 포인트가 이 주변이 약간 녹아내렸다거나 아니면은 그 작중에도 나와요. 약간 원자 분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약간 외장 자체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올라와 있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터져나온 부분에 도색 잘 들어가 있고요. 팔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쪽에서 터져나온 이런 외장 파츠 사용을 하고 있고 주변에도 좀 이렇게 그을린 자국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도색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반대쪽도 마찬가지. 터져나오고 금간 외장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팔뚝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뭐 이런 추가적인 도색 그런 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먹선 깔끔하게 다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게타 레이저 뾰족합니다. 엄청 뾰족해요. 그리고 골반 쪽 이 복부에서 흘러내린 기름이 쭉쭉쭉 흘러내리고 있는 요런 느낌의 도색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장 갈라져 있는 부분들 가동을 위한 이유 있는 갈라짐이었죠.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다리로 갑니다. 허벅지 당연하지만 이제 외장 다 터져나가 있습니다. 양 다리 다 터져나가 있고요. 무릎도 정강이도
다 터져나가 있고 거기다가 허벅지부터 해서 이렇게 막 흘러내린 자국들 요런데 무릎도 아래쪽으로 막 흘러내린 자국 정강이도 마찬가지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기름들 겁나 진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게 유독 눈에 띄네요. 다리 뒤쪽으로도 이렇게 흘러내린 자국들은 추가적으로 도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도 슬쩍슬쩍 들어가 있네요. 발 같은 경우는 팔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추가적인 도색은 따로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가동은 제가 일반 버전 리뷰한 거를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 좀 핵심되는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깨 부분인데 요 가슴을 좀 모아줄 수가 있단 말이죠. 가슴에 있는 외장을 이렇게 앞으로 들어 올린 다음에 슬라이드식으로 해서 이렇게 외장들을 모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팔 앞으로 가동하는데도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모을 때 조금 더 팔을 안쪽으로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와중에 어깨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뽑혀나오는 게 또 포인트인데 이때도 이제 안쪽으로 슬라이드 해놓으면은 크게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팔을 앞쪽으로 쫙 말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허리 부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다른 거보다 이제 흉부를 숙일 때인데 이렇게 숙여보면 등 쪽의 외장이 갈라지면서 아주 크게 숙여진다는 게 특징이었죠. 근데 요 터져나온 외장 때문에 요 허리 쪽이 가동이 좀 제약이 있어요. 이렇게 좀 더 숙일 수 있는데 그게 조금 힘들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고관절 이제 외장 자체가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안쪽에 숨겨져 있던 관절을 뽑아서 옆으로 들어버린 다음에 고관절의 축이동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리를 쭉 들어 올릴 수 있다. 이게 또 포인트였죠. 거기다가 뭐 옆으로 드는 것도 아주 튼튼하게 편하게 들어줄 수도 있었고요. 여기에 발목은 뽑혀 나와가지고 크게 가동할 수 있는 발목. 아주 접지 않은데 아주 득을 볼 수 있는 가동이기도 하죠. 이렇게 뻗거나 굽히거나 발가락도 굽혀지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가동입니다. 기왕 하는 거 무릎 가동도 잠깐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허벅지, 무릎, 외장들 슬라이드, 프레임의 노출. 이게 좀 많이 인상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편안한 무릎 꿇기가 아주 좋았던 그런 가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 데미지 입은 상태에서 무릎 꿇기 해놓으니까 진짜 완전 이게 파손돼가지고 기동을 멈춘 것 같은 게타 느낌도 나고 좋네요. 그리고 이제 포즈들 조금 취해볼 건데 일단 복부부터 파츠 교체해줍시다. 일반적인 복부로 흉부 쪽에 있는 외장을 이거 자석식이거든요. 떼어내고 아래쪽에 있는 외장을 떼어내고 복부 안쪽에 있는 이 프레임도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LED 유닛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등을 굽혀보면 안쪽에 이렇게 들어보면 안쪽에 배터리 박스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도 LR521번 3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장들 교체 장착! 땡복과 반대로 이제 복부 아래쪽을 먼저 껴주고 다음 위쪽 껴주고 짠! 이 다음에 등에 있는 외장을 밑으로 내려주면 짠! 이렇게 개탑인 발사구 오픈! 그리고 스위치 온! 짠! 개탑빔이지만 이펙트는 안 들어있는 개탑빔! 그리고 개탑윙! 개인적으로 이때 재밌었던 게 있다면은 이 징게타 대 네오게타에 나오는 이 게타1은 이 무사시 혼자 다 조종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게타3로 등장을 해서 게타2, 게타1까지도 다 혼자서 사용을 하죠. 그러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본인이 다 보여주거든요. 야 이제 인트로가 아주 강렬해요. 그리고 게타윙! 가운데가 갈라져 있었지만은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면은 갈라지지 않은 느낌으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탠드에 올릴 때는 이렇게 커버를 벗겨주고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게타빔!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요 무사시가 탑승했던 이 게타1 인트로 장면이기도 하고 러닝타임이 그 부분이 길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약이 많진 않다는 거? 그렇게 게타빔으로 메카자우루스 한 대를 격출했더니 갑자기 뒤에서 이게 뾰족한 원뿌령의 메카자우루스가 날아오더니 뒤를 그냥 뚫어버리는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복부 외장을 다시 분리를 해줍니다. 위에 외장 떼고 아래 외장 떼고 복부 커버 다 벗겨내고요. 여기다가 가운데 프레임만 빼고 나머지를 다 장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일단 게타빙을 잠시 제거하고 등으로 갑니다. 게타빔 개폐 스위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요 등 이펙트 있죠? 뒤를 뚫을 때 쓴다는 이펙트
이거를 요 스위치 위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카자우루스가 와서 머리랑 몸통이랑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몸통을 여기다가 껴주고 꽤나 타이트하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머리를 앞으로 와서 이 복부의 LED 유닛 쪽에 커버 씌우듯이 이렇게 씌워줍니다. 이 상태로도 이미 완성된 것 같지만 포즈를 취해줘야겠죠? 아니 근데 그 전에 포즈 취하기 전에 뚫린 모습 야 좋은데요? 이 뒷모습 특히나 이게 뚫렸을 때 이 이펙트 이런 거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포즈까지 취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등부터 시작해서 복부를 그대로 관통당했을 때의 포즈.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장면을 좀 구도를 비슷하게 따라해봤는데 이거 포즈 취하면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 메카자우루스의 머리 있잖아요. 이게 LED 유닛은 몸통에 있단 말이에요. 이 등 쪽에 있는 몸통. 근데 그럼 머리에 LED 어떻게 했더니 개탑임 LED 가지고 이렇게 또 눈에다가 불을 켤 수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불 켜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요 LED의 배치? 은근 포인트 있네? 나쁘지 않다 라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포즈 한번 취해봤고 뒷모습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 보면은 뒤쪽도 개탑 윙부터 해서 관통당한 요런 형태의 슬쩍 드러난 뒷부분 요런 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쪽에서 보더라도 꽤나 강렬한 그런 포즈기도 하죠. 그리고 그대로 손을 올려서 메카자우루스를 뽑아내는데 그리고는 복부에서 피를 흘리듯 기름을 흘리는 게타 그리고 오른손에 뽑아든 메카자우루스 요렇게 해서 명장면이 또 나오죠. 진짜 아마 이 진게타 로봇 vs 네오게타 로봇 애니메이션을 자세히는 몰라도 이 장면은 안다 라는 사람들이 아마 되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도 다시 진드커니 보기 전까지는 이 장면이 유독 강렬해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장면에서 왼팔이 날아가죠. 여기서는 어깨 아래쪽을 빼고 데미지 파츠로 교체. 공격으로 이제 팔이 완전히 날아간 그런 형태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메카자우루스를 게타토마호크로 썰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결국은 등, 양팔, 다리 등등 메카자우루스가 달라붙으면서 꼼짝 못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복부에 있는 게타 노심에 오버히트를 시켜서 게타선으로 주변에 있던 메카자우루스를 다 녹여버리고 그 게타 노심을 복부에서 끄집어내는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외장을 잠시 벗겨서 프레임에 있는 이 초록색깔 노심 부분만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외장을 입혀주죠. 그 상태에서 게타 노심 파츠를 가지고 와서요 끝부분 여기 모양에 맞게 잘 장착을 해줍니다. 어차피 자석이니까 그냥 착하고 달라붙는 느낌이고요. 오른손에는 이제 편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노심을 들려줍시다. 물론 지금 복부랑 연결되어 있는 동력선 내지 전선 이쪽은 연질이니까 편하게 팔을 들어 올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초록빛으로 뒤덮인 무사시가 한마디 하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도마뱀 놈들아 이 지구는 못 준다. 그러면서 꺼내든 게타 노심이 빛나게 되는데 전체가 이제 녹색빛으로 쫙 너희들의 선조를 멸망시킨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걸로 멸망해라 그러면서 우직근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보면은 약간 코믹스의 마지막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낼 수 있거든요. 요런 부분이 꽤나 멋졌다 라는 느낌. 그리고 노심 디자인도 약간 코믹스도 좀 참고를 한 듯한 느낌도 있어요. 하긴 애니메이션이랑 코믹스랑 비슷한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게타 1 파이널 배틀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게 팬이라면 게타 1을 좋아하고 나는 특히나 이 진게타 대 네오게타의 요 인트로 이 장면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싫어하기 힘든 구성이기는 해요. 메카자우루스 복부 뚫는 것부터 해가지고 게타 노심 LED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메카자우루스에도 LED가 없냐? 걔한테도 LED가 들어가 있고 여러모로 좀 놀라운 그런 구성이더라고요. 거기다가 기존에는 거의 없었던 그런 구성이고 이런 액션이다 보니까 특히나 좀 팬심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네요. 저도 어릴 적에 그 장면을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게타를 그때부터 좀 찾아봤던가 그랬을 거거든요. 정작 진게타 대 네오게타를 그걸 진드컨이 다 보진 않았어. 그 앞이 너무 인상적이었어.
정확히는 다 보고 나서도 그 인트로가 너무 인상 깊어서 기억에 남았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이기도 했죠. 그거를 굉장히 상품화를 잘해준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볼게요.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어부시.